자, 어제 이 전 대통령을 곁을 지켰죠. 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김영우 의원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된 직후에 자필 편지로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뭐 본인께서도 뭐 구속을 예감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필 편지 3장, 석장을 공개했는데 시점은 영장이 발부된 게 어제 밤 11시 6분이었으니까 그 8분 후 예. 11시 14분에 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써놓은 시점은 3월 21일 새벽이라고 쓰신 거로 봐서는 이게 맞다면 예. 전전날, 그러니까 뭐 그 수요일 새벽에 썼다는 얘기고 아니면 목요일 새벽에 쓰셨는데 그거를 이제 수요일 날짜 연장선상에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예. 봐도 구속 영장 발부되기 뭐 한참 전 내지는 한 40시간 전 이때쯤 쓴 거로 보이는 내용인데 예.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 부분이 오늘 신문에 주로 제목으로 많이 뽑혔고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예. 휴일 없이 일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 해서 좀 고통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톤은 참담하고 예.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 톤이었습니다. 저 편지를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기분이 좋다.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현직 전직 대통령이지만 두 분께서 이렇게 다 이 형무소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큰 아픔일 수 있는데 자 그간 정치 보복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필 편지에서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의 변화가 생길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편지라는 생각에 그런 걸까요? 아마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두 명이 23년 만에 구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54년 만에 다시 이 감방 생활하게 되는 셈이 예. 됩니다. 1964년 그 63 시위 사태 때 주동자로 그렇지. 6개월 동안 그 형을 살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4년 전보다는 상당히 수감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자신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 마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참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책감을 느끼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족이나 예. 측근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어제 그 이 편지에서도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조금 반성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미흡하다는 표현 자체가 예.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오늘날이 아니라 사실 과거 당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범죄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언젠가는 참모습을 되찾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 검찰이 부당한 혐의를 통해서 자신에게 뭔가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 자체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예. 저는 또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고 박사님.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죠. 예. 또 그런가 하면 그래도 마무리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하는 게 사람이다. 또 이런 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 편지를 다른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진작에 이런 입장을 이런 태도를 보이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서 강하게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했던 맞습니다. 그때의 분위기하고 이 자필 편지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고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신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다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구속됨으로써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 10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던데 예. 10개월 전부터 대통령이 이런 심정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다면 예. 결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불려가지 않아도 예. 됐을 거고 이른바 이 천륜이 뭐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가족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런 입장이 좀 더 일찍 정리되지 않았는가 이런 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부터 사실은 조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일간의 그 이 신문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 그러니까 뭐 그때 눈높이건 지금의 눈높이건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예. 판단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정리를 빨리빨리 해나가는 예. 그래야 검찰 입장에서도 정황을 좀 봐서 예. 뭐 정말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다면 또 지금도 있다면 예.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예. 당장 부인이나 자녀들에 대한 이 수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풀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기조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정치권도 적어도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갖고 불필요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예. 편지 안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마음도 조금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편지로 심경을 대신한 이 전 대통령은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좀 아끼겠다 이런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국가한테 도움이 되겠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새벽에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왜 동부구치소입니까? 동부구치소가 예. 사실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예. 전국 주요 교도소 중에서 저도 몇 번 접견 갔는데 재소자들 말 들어보니까 방이 너무 난방이 잘 돼가지고 예. 뭐 거의 속옷만 입고 지낸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예. 제가 접견을 가도 아주 그 분위기가 좋고 시설이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우선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된 이유는 지금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예. 수감이 많이 돼 있어서 독방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거의. 예. 그래서 동부구치소라는데 동부구치소는 사실 주요 범죄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동부, 북부, 성남지원 사건을 주로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같이 구속된 공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 수감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도소로.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부 구치소로 그 김백준 씨가 있는 서울 구치소와 달리 예. 그렇게 수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 오늘 사건을 오면서 예. 어떤 네티즌이 뭐 교도소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봤는데 예.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 심정이 예. 많이 강팍해졌구나. 왜냐하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 죄값을 받고 어떤 그 대한민국 법체제하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이런 일이 다시 반복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서 어떤 조롱을 받고 이걸 산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네티즌들도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서 조금 품격 있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러면 조롱밖에 안 되고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우리 대통령이었지 남의 나라 대통령이 아니었고 다 투표로 통해서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서울구치소에 오늘 그 조간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있나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장관, 신동빈 회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이중근 부영회장, 동부구치소에 보니까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아 정말 권력이라는 게 뭐고 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오늘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역시 뭐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뭐 황토색 수의를 입게 되겠죠? 네,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미 이제 입감은 됐을 것이고 당연히 저쪽에 구속돼 있으니까 이제 경호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금 이런 건 계속 지급이 되고요. 예. 어떤 방에 쓸지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규모. 그러니까 보통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이 한 6제곱미터니까 우리 흔한 친숙한 의미의 평으로 따지면 두 평이 조금 안 되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독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들어가 있는 독방도 10제곱미터 조금 넘으니까 3평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넓은 방을 주는 거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예우라고 할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식판과 식기 스스로 설거지해서 반납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모닝빵과 잼, 두유와 양배추 샐러드 이런 메뉴가 제공된다. 이런 예. 보도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하루 첫날 구속 수감된 생활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곧 이미 시작을 했을 그런 시간입니다. 예, 구속 수감된 게 이제 네 명째이기 때문에 네. 전직 대통령은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떤 구치소에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23년 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때는 예. 그때도 두 전직 대통령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먼저 서울구치소 들어가 있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 보냈었습니다. 예. 그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 6.6평, 전두환 전 대통령 6.47평. 그러니까 그때가 좀 지금보다 넓었죠. 두 배 정도.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한 3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독방에 예.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 대통령 신봉이 확보되면서요. 검찰 수사도 이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향한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발언 들어보시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 이제 철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사실 구속영장 발부에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1000쪽이 넘는 의견서, 8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제출했는데 변호인은 36쪽짜리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 초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은 재판을 뭐 보이콧할 수도 있다. 내지는 뭐 걸석 재판 가능성까지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사업을 하신 분이고 어떤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떤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영장은 뭐 발부될 수밖에 없다는 그 아마 주위에 그 이제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훈 변호사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나가봤자 포토라인에 서고 예. 그 어차피 발부될 거 안 가겠다 이 취지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이 사건의 모든 걸 결정하는 예. 쟁점입니다. 다스가 만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가 아니라면은 삼성에서 지금 대납했다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한 게 되니까 예. 뇌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이 사건에서 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 뇌물인데요. 예. 그렇다면 다스의 실소유자 이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거는 사실 이상은 형이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이죠. 대표였고 이게 그 서로 이상은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예. 이게 실소유가 누구냐 참 밝혀내기 힘듭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밝혀낼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냐는 간접 증거들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직접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고 간접 증거로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다스의 어떤 자금에 개입했다든가 예. 이런 걸 갖다가 많은 증거를 통해서 그 입증해야 되는데 아마 그 검찰 수사가 8만 몇 쪽이라는데 그것도 거의 거기에 향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법정에서 비록 수사 기록이란 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신문에 피의자가 대답하는 거니까 예. 피의자가 나 이렇습니다 막 주장을 막 할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근데 법정은 저기 거기하고 검찰 수사하고 다르니까 예. 아마 모든 총력을 동원해가지고 예.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다투어야 되는데 예.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자기가 예. 뭐 지금 개입했다는 걸 돼 있으니까 그 시간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나와가지고 예. 다스의 실소유에 관해서 엄청난 공방을 본인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까지 나서서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추측하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내 것이 아니다 했다가 조금 뉘앙스가 바뀌면서 가족의 회사였다 뭐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요 구속 전까지 줄곧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 2013년 국정원 댓글 상식에 벗어난 질문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구속되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시영 씨 아들이죠. 또 대문 밖에 모습 드러내지 않은 김윤호 여사. 검찰은 공모자로 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자필 편제도 약간의 선처를 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 변호사가 다스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다스가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예, 본인이 자기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내가 책임질 일이고 내가 시켜서 했다 그러면, 예, 김용호 여사나 이시영 씨를 검찰이 굳이 불러서 창피주고 사법처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그럼 정황 증거라도 찾아야 되니까 주변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뇌물 관련된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럴 경우에도, 예, 내가 다 시켰다,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했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나 또는 주위 측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행동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그 10년 전에는, 아까 여 변호사 그러셨잖아요. 예. 10년 전에는 모든 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 10년 후에 지금은 모든 측근들이 입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오늘 제가 속담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예, 정성치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성이 죽으면 한 명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정성치 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전성시를 했던, 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물론 저는 1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경지검처럼 못했냐고 우리가 국민적으로 질타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그런 사정의 변경이 확실히 있고, 이 점은 어떤 면에서는 검찰의 책임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 또, 예, 그 주위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가 더 핵심이고,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예,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받느냐에 따라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될 고생까지 굳이 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도 된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그러니까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윤옥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부분은 지금 김희중 부속실장은 지금 김윤옥 여사를 그러니까 뭐 보좌하고 있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김윤옥 여사가 지금 받은 사람으로 지목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한 이 대목 중에서도 그건 자신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말이 엇갈리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예,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성동조선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 예. 성동조선이 지금 거액의 지금 그 여러 가지 국민 회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들여다볼 대목이 명품백 가방,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다스 실소유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다스 법인카드를 4억 원어치 썼다는 부분, 이런 대목들 때문에 아마 소환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예를 들면, 예, 기소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분. 제가 볼 때, 예, 우리 법원이나 검찰의 불문율이 부부나 부자는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 예. 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더라도 구속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좀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명품 백은 있죠. 예.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지.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김윤옥 여사가 명품 백을 받고 했으면은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 하는 거지. 김윤옥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이지만 공무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 그 부분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 이 돈과 권력 또 힘, 대통령이라는 단어 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 전 대통령을 곁을 지켰죠. 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김영우 의원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된 직후에 자필 편지로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뭐 본인께서도 뭐 구속을 예감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필 편지 3장, 석장을 공개했는데 시점은 영장이 발부된 게 어제 밤 11시 6분이었으니까 그 8분 후 예. 11시 14분에 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써놓은 시점은 3월 21일 새벽이라고 쓰신 거로 봐서는 이게 맞다면 예. 전전날, 그러니까 뭐 그 수요일 새벽에 썼다는 얘기고 아니면 목요일 새벽에 쓰셨는데 그거를 이제 수요일 날짜 연장선상에서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예. 봐도 구속 발 영장 발부되기 뭐 한 한참 전 내지는 한 40시간 전 이때쯤 쓴 거로 보이는 내용인데 예.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 부분이 오늘 신문에 주로 제목으로 많이 뽑혔고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예. 휴일 없이 일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 해서 좀 고통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아, 그건 범죄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언젠가는 참모습을 되찾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 검찰이 부당한 혐의를 통해서 자신에게 뭔가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 자체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예. 저 또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뭐 고 박사님.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죠. 예. 또 그런가 하면 그래도 마무리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하는 게 사람이다. 또 이런 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 편지를 다른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진작에 이런 입장을 이런 태도를 보이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서 강하게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했던 맞습니다. 그때의 분위기하고 이 자필 편지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고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신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다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구속됨으로써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 10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던데 예. 10개월 전부터 대통령이 이런 심정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다면 예. 결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불려가지 않아도 예. 됐을 거고 이른바 이 천륜이 뭐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가족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런 전국 주요 교도소 중에서 저도 몇 번 접견 갔는데 재소자들 말 들어보니까 방이 너무 난방이 잘 돼가지고 예. 뭐 거의 속옷만 입고 지낸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예. 제가 접견을 가도 그 저기 아주 그 분위기가 좋고 시설이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우선 동부구치소에 그 수감되게 된 이유는 지금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예. 수감이 많이 돼 있어서 독방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거의. 예. 그래서 동부구치소라는데 동부구치소는 사실 주요 범죄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동부, 북부, 성남지원 사건을 주로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같이 구속된 공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 수감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도소로.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부 구치소로 그 김백준 씨가 있는 서울 구치소와는 달리 예. 그렇게 수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 오늘 사건을 오면서 예. 어떤 네티즌이 뭐 교도소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비아냥거리는 걸 봤는데 예.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 심정이 예. 많이 강팍해졌구나. 왜냐하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했다
가는 게 아니고 예. 죄값을 받고 어떤 그 대한민국 법체제 하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이런 일이 다시 반복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서 어떤 조롱을 받고 이걸 산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네티즌들도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서 조금 품격 있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러면 조롱밖에 안 되고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입장이 좀 더 일찍 정리되지 않았는가 이런 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부터 사실은 조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일간의 그 이 신문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 그러니까 뭐 그때 눈높이건 지금의 눈높이건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예. 판단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정리를 빨리빨리 해나가는 예. 그래야 검찰 입장에서도 정황을 좀 봐서 예. 뭐 정말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다면 또 지금도 있다면 예.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예. 당장 부인이나 자녀들에 대한 이 수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풀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기조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정치권도 적어도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갖고 불필요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예. 편지 안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마음도 조금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편지로 심경을 대신한 이 전 대통령은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좀 아끼겠다 이런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국가한테 도움이 되겠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새벽에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왜 동부구치소입니까? 아, 동부구치소가 예. 사실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톤은 참 참담하고 예.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 톤이었습니다. 저 편지를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기분이 좋다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현직 전직 대통령이지만 두 분께서 이렇게 다 이 형무소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큰 아픔일 수 있는데 자 그간 정치 보복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잡힐 편지에서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의 변화가 생길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편지라는 생각에 그런 걸까요? 아마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두 명이 23년 만에 구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54년 만에 다시 이 감방 생활을 하게 되는 셈이 예. 됩니다. 1964년 그 63 시위 사태 때 주동자로 그렇지. 6개월 동안 그 형을 살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4년 전보다는 상당히 수감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자신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 마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참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책감을 느끼고 턱이 무엇보다도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족이나 예. 측근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어제 그 이 편지에서도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조금 반성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미흡하다는 표현 자체가 예.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오늘날이 아니라 사실 과거 당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